김입니다. 오늘부터 7박 8일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탑승 수속을 밟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 안에 이렇게 예쁜 인형들이 있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또 여행가서 예쁜 영상 많이 찍어볼게요. 안녕. 빨리 일어나서 기다리면서 맛있겠죠? 시나몬 맛입니다. 하고 진짜 펼치지도 시위에서 산 벤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성비 값 얼음까지 합해서 2,600원입니다. 요 케이크는 6,600원이요. 좀 비싸죠? 유명한 거라서 그런가 봐요. 이름 좀 읽어보세요. 시니본인가 뭐예요? 뭐라고 읽어? 시나본. 시나본. 아, 시나본. 네? 시나몬 맛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도착이라 오늘 렌트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숙소까지 가고요. 숙소는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구해가지고 게이트 1으로 나왔습니다. 가야죠? 예, 예. 혹시 뭐 추천할 데가 있나요? 렌트카요? 네. 네. 뭐 추천합니다. 오케이도 S 렌트카 옆에 오케이가 있고. 그렇죠. 예. 저희는 예약 체크인을 하고 지금 올라갑니다. 18층으로 배정받아서 18층을 오는데 18층이 제일 꼭대기층이네요.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이렇게 간단한 샤워실이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빌트인 밥솥이 다 있네. 나 밥 해먹을 수 있게 다 간단한 조리기구 있다 그랬어. 전자레인지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를 열면 간단한 조리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빨래도는 빨래고. 가 있고 이렇게 소파가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도구와 세탁기.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네, 간단한 베란다가 있습니다. 허, 뷰가 시티뷰네요. 저기 공항에 비행기 이륙하는 것도 보입니다. 오. 이런 지켜야 될 체크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숙소에서 뭐 간단하게 먹고요. 밑에 숙소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좀 사왔습니다. 간식거리 한번 열어볼게요. 남편이 좋아하는 콜라, 내일 아침에 먹을 제주 한라봉 주스, 감귤 주스입니다.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고 나가보려고 해요.
이렇게 장을 주었습니다. 집에서 원두를 갖고 오고 드리퍼도 갖고 왔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커피 사 먹기가 그럴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 커피를 내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티 투어 버스를 예약했거든요. 시티 투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요. 정거장이 요 근처가 17번 12,000원, 1일 이용권. 아, 1회는 5,000원, 하루 종일 이용권은 12,000원이에요. 삼나에서 예약하면 만원에 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1시간 간격이었는데, 2시간 간격이었어요. 다른 곳에 가면 최소 2시간에서 탈 수 있나봐요. 여기가 매점 근래의 호텔인데요. 바로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 저 숙소가 저희 숙소고 제일 꼭대기에서 두 번째가 저희 집입니다. 시내 한복판이라 차량은 아침 일찍부터 많은 것 같고요. 관광객들도 일찌감치 어디 출발하시는지 버스를 많이 타네요. 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가까워서 이따가 시간 잘 맞춰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티 투어로 제주도를 돌아볼게요. 버스가 약속 시간부터 회사가 막혔나 봐요. 지금 여기 오고 있는 여기 2층 버스도 이거 같아요. 주시 스티어 버스입니다. 이걸 타겠습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와서 맨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약간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빠지는 거 아니야? 시티 투어 버스 한라 수목원에서 정거장에서 내렸고요. 2시간 뒤에 또 버스를 탈 수가 있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수목원도 돌고 이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려서 출발했어요. 약간 또 아까는 해가 좀 바짝 나더니 지금 살짝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펠라 스모거 가볼게요. 그 앞에 반원 식당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휴무라고 문을 닫아서 포도원이라는 식당으로 왔습니다. 반찬. 여기 한라스모건 안내 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고 점자로도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 사무실. 근데 여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 어디로 돼 있지? 올라오다가 희귀식물 가는 코스, 여기는 수생식물 가는 코스인데요. 수생식물 가는 코스를 선택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아, 여기 연못이 있네. 그래서 수생식물인가 봐. 이렇게 보면 저 끝에 이게 연못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기는 하네요. 날도 흐리고. 여기는 산림욕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살짝가 맛만 보고 올게요. 계단이. 사리과 식물인가? 날씨가 흐려서 비도 살짝 내렸어 갖고 습해서 나무 향이 많이 나요. 풀 향이라. 그래서 정말 좋아요. 덥지도 않고 초록초록하니. 숲이 좋긴 좋네요. 여기로 유명한 카페 진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맛집들 위치에는 도드마을, 동백기침, 수동이네, 술집들 위치에 있습니다. 공항과 가까운 마을, 도드마을 지나서 이호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호 목마른대와 이호태호의 수업장입니다. 이렇게 둘지 달라요. 오른쪽 앞쪽으로 쌍둥이 목마른 데 걸고 있습니다. 하얀색과 빨간색, 애완질색, 보란마를 목피고에서 만든 카페입니다. 제주도의 상징명이라는 목마른 데와 2호 태호의 수옥장은 직진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카페들도 건너편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는 이제 어영공원으로 이동할 겁니다. 어영공원은 용담 2호 해안도로에 조성된 공원이자 신터다. 해안을 마주보고
하고 있어서 이곳 벤치에 잠깐만 앉아 계셔도에 가슴이 퍽 뚫릴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영공원의 어영은 마을 이름이오다. 어영이란 말이 변한 건 뒤에 오래전이 마을 일대 바위에서 수금을 얻었던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어영공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바다를 볼 수 있는 벤치 그리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하염 설치되어 있다. 조형물 중에는 특이하게도 예, 로렐라이 전설에 나오는 요정상이 있는 뒤에 제주시와 독일 로렐라이 씨가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후에 로렐라이 씨가 선물한 작품이오다. 독일의 로렐라이 씨의 가민 반대로 제주의 돌라르방이 설치돼 있어놨음. 이번 정류장은 어영공원입니다. 앞에 자리 비었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3일차인데요. 날씨가 많이 개어서 우리 숙소에서 저렇게 멀리 저기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날씨가 맑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여기는 컴컴해요. 컴컴해. 여기는 흐린 것 같고요. 이렇게는 맑은 것 같아요. 어제는 제주 시티 투어 버스로 하루를 돌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렌터카를 찾으러 갑니다. 오늘 렌터카 찾아서 가는 날까지 타기로 해서 오늘 렌터카 찾아서 제주를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할게요. 지금 렌터카 회사에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수처가 등록해야 되나 봐요.
깨끗하게 해놓고. 어디를? 식당. 어. 그런 거칠애보다 이런 투박함이 나아. 이렇게 바꿔지 못해. 그냥 비주얼로 막. 풍차야 뭐야 저거. 와, 각지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